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to my channel. 제가 저번 주에 파일을 다 날려 먹었어요. 그리고 일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4월달에 썼던 쿠션도 지금 리뷰를 못한 상태예요. 평상시에 요청이 많았던 제품들도 있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무려 7종의 쿠션 파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밖에 너무 안 나가서 원래는 21호지만 19호를 사용하고 있는 웜톤 피부이고요. 복합성에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르게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제품은요, 자빈드 서울의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 파운데이션 팩트 SPF 50+, PA++++이고요. 가격은 28,000원으로 저는 19호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첫 번째로 픽한 이유는 그동안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아... 맞다 하고 써보게 된 제품입니다. 우선 패키지가 입체적으로 윙크를 하는 디자인이에요. 뉴트럴한 컬러로 원래 21호가 가장 밝은 톤이었는데 어둡다는 피드백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19호가 추가되었고 저도 19호를 사용하니까 많이 밝지 않고 딱 맞더라고요. 상당히 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처음 딱 발라봤을 때의 느낌은 가볍고 얇게 발립니다. 세미매트하게 보송보송하고 상당히 빠르게 피부 위에서 제형이 픽스됩니다. 근데 제가 가볍게 톡톡 두들기기만 하니까 제형이 살짝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퍼프가 깊게 눌리도록 꾹꾹이를 해주었고 제형 밀착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쿠션도 위에서 가볍게 톡톡 두들겨야 예쁘게 발리는 제품이 있고 이렇게 깊게 힘을 줘서 꾹꾹 눌러줘야 더 밀착력이 좋아지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퍼프 자체가 두껍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만큼 조금 힘있게 제형을 피부에 밀착시켜줘야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천천히 눌러주듯이 꾹꾹 밀착시켜주면 모공, 코보도 상당히 정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시간 후 자빈드 서울 쿠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살펴봤습니다. 저는 복합성 피부인데다 지금 여름이어서 그런지 유분을 살짝 머금은 듯한 느낌으로 유지되는데요. 보통 파우더리한 쿠션은 막 드럽게 무너지는 제품들도 많은데요. 이 제품은 요철 부각도 적은 편입니다. 건성 피부시라면 좀 피부가 당긴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름에 쓰기에는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쿠션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송보송한 마무리 그리고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 덕분에 여름에 복합성 지성 피부에게 타겟팅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이 꾹꾹이 사용법이 퍼포먼스는 잘 나오겠지만 속건조를 가지신 분 혹은 건성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당김을 좀 유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은 상당히 보송보송한 마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 파운데이션의 점수는요? 꼼꼼하게 공들여서 발랐을 때 훨씬 예쁜 제품이기 때문에 난이도 면에서 1점을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요, 삐아에서 나온 라스트 스킨입니다. 삐아 라스트 스킨 13,000원의 가격으로 저는 00번 아이보리 베이지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삐아에서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사용을 해본 제품이고요. 패키지나 컨셉 디자인 면에서는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빠르게 발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라스트 스킨은 발라도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가볍게 쓱쓱 발라달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손꾸락으로 펴발라봤습니다. 근데 정말 가볍긴 가볍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좀 자연스러워서 비비크림 같은 제형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비비크림은 뭔가 쫀득하게 발리면서 탱글탱글한 입자가 장점이잖아요. 근데 라스트 스킨은 비비크림보다는 빨리 굳으면서 커버력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하자면 밖에 2시간 정도 짜놓은 비비크림을 바르는 느낌? 막 구워진 식빵 말고 2시간 정도 밖에 둔 식빵을 먹는 느낌? 제형이 부드럽게 발리지 않으면서 모공 커버력도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삐아의 라스트 스킨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지속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했을 때의 보송한 느낌과 달리 모공이 늘어져 보이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평균이다, 무난하다 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큰 13,000원의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조금 자연스러운 쌩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0대인 저한테는 이렇다 할 장점은 느껴지지 않는 제품이었고요. 또 저처럼 홍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붉은기나 불균일한 톤을 보정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냥 틴티드 크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삐아의 라스트 스킨, 저의 점수는요?
퍼포먼스만 보면 5점을 드리고 싶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커서 1점을 더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바비브라운에서 나온 신제품 파운데이션입니다. 바비브라운 스킨 롱웨어 플루이드 파우더 파운데이션 SPF 20 PA++입니다. 저는 58,000원의 가격을 주고 포슬린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백화점 브랜드 파운데이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파우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실키하게 발리고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픽스는 빠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이 제품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블렌더로 가볍게 두들기면서 표현을 다듬고 밀착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파운데이션 초보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빌드업을 하면서 레이어를 올려 커버력도 올릴 수 있고 모공 쪽 터치를 섬세하게 해주면 포토샵 블러 처리를 한 것처럼 부드럽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됩니다.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정력이 매우 우수한데요.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바비브라운의 플루이드 파우더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플루이드 파우더 파운데이션 6시간이 지나니 광대 쪽에 피부 속부터 올라오는 유분광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조명이 강한 걸 감안하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유지력이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파우더를 하지 않아도 보송보송하고 피부 주름 부각이나 당김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비브라운에서 나왔던 베이스 제품 중에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솔직히 패키지만 보고 기대감이 좀 낮았는데 여름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제품입니다. 바비브라운의 신제품 플루이드 파우더 파운데이션. 저의 점수는요? 1점을 깎은 이유, 조금 밀리면서 고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위에 컨실러를 얹으면 조금 제형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실러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음은 에스쁘아의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입니다.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 SPF 42 PA++로 가격은 33,000원입니다.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비글로우 쿠션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저와 함께 비글로우 쿠션 잘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비글로우 파운데이션만은 못 따라간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평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첫 발림성은 일단 합격! 얇고 촉촉한데 커버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비글로우 쿠션보다 커버력이 확실히 우수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광 표현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광이 아주 반지르르 하더라고요. 물론 비글로우처럼 겉에서 꿀 흐르는 듯한 느낌은 아니지만 조명에 비쳤을 때 빛나는 윤광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글로우 쿠션보다 모공료 처리나 커버력 면에서 개선된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에스쁘아의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인지 광이 많이 죽은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촉촉한 쪽에 가까운 표현을 유지하고 있고 모공 늘어짐이나 요철 부각도 없어서 탄탄한 유지력도 갖춘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의 상위 호환이다 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는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을 다 쓰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제품으로 갈아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번 에스쁘아의 신제품 쿠션, 저의 점수는요? 보정력이나 유지력이 상당히 좋아서 건성부터 복합성 피부까지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요, 클리오에서 신상으로 출시된 광채 파운데이션입니다. 클리오 킬커버 글로우 파운데이션 SPF 50 PA++++ 가격은 본품이 30,000원, 미니 사이즈는 15,000원에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2.5 아이보리를 픽했습니다. 본품 기획 세트랑 이렇게 미니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큰 걸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미니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본품 기획 세트에는 브러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인 피셜로는 그냥 브러쉬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예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잘 쓰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봤습니다. 이번에 2.5 아이보리와 3.5 바닐라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거의 물이 흘러내릴 듯한 느낌의 물광을 보여주는 제품이고 브러쉬로 바르면 발림성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선호하지 않는 클리오 베이스 특유의 끼임이랄까요? 답답함이 거의 없고 마치 수채화를 칠하듯이 가볍게 얹어지는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물론 커버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블렌더를 사용해 덧발라봤으나 광만 줄어들 뿐 커버력은 상승하지 않았고요. 이런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킬커버 광채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광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죠. 원래는 물이 맺혀있는 듯 매끈했으나
지금은 피부 요철을 부각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도 표현 자체는 준수한 편인데요. 처음 갖고 있던 느낌이 없어지고 평범한 표현만 남았습니다.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분광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제형이 굳으면서 피부 요철이 부각되는 점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울퉁불퉁한 표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참고하시고요. 클리오 킬커버 광채 파운데이션 저의 점수는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는데 네,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아쉬운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가장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이죠. 라네즈의 네오 쿠션입니다. 라네즈 네오 쿠션 매트 그리고 글로우입니다. 매트는 SPF 40 PA++, 글로우는 SPF 50 PA++++ 입니다. 가격은 25,000원으로 저는 17N 바닐라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예쁜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컬러까지 라네즈가 쿠션계에서는 고인물, 조상님에 가까운데요. 그러다 보니 올드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돋보입니다. 매트 타입부터 먼저 사용해봤습니다. 빠르게 픽스되고 보송보송한 마무리를 갖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커버력이 약하고 모공요철 커버도 평균 정도에 머무르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트 타입을 사용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브랜드들이 에뛰드 하우스? 미샤? 나쁜 제품은 아니지만 딱히 매트 쿠션으로서의 특이점 그리고 우수함을 크게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매트 타입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6시간 후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만족스러운 유지력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공이 도드라져 보여서 그 점이 특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화장이 유분과 함께 살짝 뭉개진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글로우 타입을 사용해봤는데요. 오히려 기대보다 훨씬 더 발림성이 좋고 커버력 면에서도 장점을 많이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완전 물광이 아니라 겉보속촉에 가까운 쫀득한 느낌으로 마무리되고 바른 직후는 매트 타입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보여주더라고요. 글로우 타입이 저는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파우더 처리 없이 6시간 후 지속력도 살펴봤습니다. 글로우 타입의 경우 시간이 지났을 때 코 쪽 유분이 조금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점만 제외하면 요철 부각이나 모공 커버 면에서 훨씬 더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가볍게 해주시면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요. 글로우 타입이라고 해서 저는 에스쁘아나 클리오 제품처럼 반딱반딱한 광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광처럼 건강한 표현을 보여줘서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라네즈의 네오 쿠션 글로우와 매트 저의 점수는요? 글로우 타입은 건성 복합성 피부라면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요. 반면 매트 타입은 제가 매트 쿠션을 많이 써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끌리는 면이 없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 써본 쿠션 파운데이션 총 7가지를 리뷰해봤는데요. 쿠션 파데 쇼핑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